때 패션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네. 아, 또 쿨민 형 때문에 이런 데도. 아, 여기 스테이트 스토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 일본 브랜드 챌린저랑 국내 브랜드 샌드파이퍼가 같이 해가지고 그 챌린저 디자이너 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아, 맞습니다. 공연이랑 다 끝났는데 좀 일찍 오시는데. 아. 어, 안녕하세요. 네. 네. 타고치 사토루상의 그린 그림들 저기 다 전시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옷 입고 이제 영상 옷도 저기 그냥 달라고 하면 아, 그냥 먹으세요? 네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DM 들어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핸드파이프 아, 이게 이번 행사 그거 티야. 간단하게 네. 오래간만에 뵙네. 어? 백삼. 아! 아 진짜 오랜만이네. 네. 와.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죠. 잘 되고 거기 저희 상수. 상수에서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저 그 샌드파이브 사장님 비행 와가지고 아, 한번 네. 그냥 오라고 해서 비행 한번 왔죠. 언제 왔어요? 저 좀 아까 와가지고 나스 소담님. 와, 혹시 이런 행사원이 인싸분을 만나는 건가요? 하지 얼른 연락해요. 네. 와, 그림이 장난 아니다. 아, 이게 샌드파이퍼 아, 네. 대표님 만났습니다. 아. 샌드파이퍼 브랜드의 모티브는 뭐 한국 스트릿 아메리칸 게러지죠. 스트릿 그렇죠. 어, 아메리칸 게러지. 네. 아, 에센스 룸에서 봤어요. 아, 네네네. 같이 하는 거. 네네네. 거기 타깃이 라이브 할 때 보면 여기 간다고. 네네네. 네네네. 뭐 열심히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샌드파이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옷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옷들은 이번 저희 그림이 이게 한국 이번 메인 그림이에요. 네. 호랑이. 챌린저 디자이너 분이 네네 직접. 저랑 이게 같이 상의해서 그분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사람 직접 원화로 들고 다니는 그런 그림인데 이제 해외 다니면서 반다나이즈라는 이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번에 아시아에는 세 번째 저희가 이제 홍콩, 대만, 그다음에 저희 한국. 근데 제가 챌린저를 오랫동안 바잉하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티는 파는 거예요? 네네 다 파는 거. 얼마예요? 6만 8천 원.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아, 구독자세요? 네? 아, 구독자? 네, 구독자예요.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저 오늘 아침 7시에 왔다가 그래서 오픈 때 1등 찍고 오. 네, 그리고 다시 6시에 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고 네. 지금 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매번 리뷰하는 거 잘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림도 되게 멋있고 그러니까 네, 또 직접 계시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 무료 크레페 어. 프랑스 트러디셔널 푸드라고 합니다.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서 자주 먹었었어요. 파리 10대야 앞에. 어 맛있어 보이죠. 봉수 바로 프랑스 말이 나옵니다. 약간 뭔가 그 스케이트보더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릴 땐 스트릿만 입었는데 야 우리만 튄다 그치? 스타일이 그치? 다 스트릿 캐주얼인데 어, 우리는 다 워크웨어로 오히려 우리가 튀긴 튀죠. 와 멋있죠. 아, 야, 야, 야. 그런 건데기. 그런 건데기.
2년도 하고 했는데 チャレンジャーはアメリカンカルチャーの感じですね。次にマイクとかスケートボードの音楽とかそういうカルチャーが久保屋に来たから、アメリカのサブカルチャーが好きになった時って、子供の頃スケートボードに出会って、 そこに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耐久性が切れちゃってよくないんですけど、見た目は面に見えるけど今の技術だと面の中にスパンってそのポリを使って切れないようにしてたりするんで、だからそういう見た目はヴィンテージだけど今の技術で耐久性を良くするっていうやり方はしてますかね。 7と15と28、28でしょ。28怖くない？ちょっと。一番違う。俺ね、その1個手前使ってんだけど、全然絶対焦げちゃだから。 아, 사람들 많이 왔네요. 아, 혹시 챌린저 브랜드가 어, 진짜 멋있네. 약간 스트릿 브랜드 캐주얼 느낌인데 약간 그 우리과는 아닌데 스트릿 쪽으로 약간 임팩트가 있는 그런 느낌. 국내 브랜드 샌드파이퍼랑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뭐 공연이나 그런 거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료와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 사장. 누구요? 그 챌린저 사장이 제일 멋있는데? 응 그니까 약간? 스틸린이 확실히 어우 챌린저 사장님 봤는데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일본어가 안 돼서 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 아우라를 그래도 호가시마 때 우리 썼지 몰랐대. 가까이죠. 챌린저 코치 자켓. 코치 자켓 많이 있잖아. 굉장히 멋있다 이거. 드디어 아, 카메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응, 응. 아 찍으려고? 응. 갈게. 아 형. 들어가세요. 아, 나오면 안 돼 진짜? 상관없어? 어떤 거요? 영상. 아 뭐 상관없어요. 네. 이제 뭐 더 뭐 할 필요 없잖아. 어, 타기 씨 만났습니다. 아 항상 방송 보다가 시작 보니까 완전 연예인 보는 기분. 아 구독자 만 명 되면 만나면 되는데 지금은 내 강제로 만났네.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7,600?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어, 만 가야 되는데 빨리. 만 가서 같이 합방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알겠습니다. 와,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아 홍대에 넘어와서 홍대. 홍대 왔는데 할로윈 복장이 없어. 할로윈 복장이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어, 사람은 많은데 어, 일단 할로윈 복장이 없습니다. 오늘 컨텐츠 없어요. 예, 그냥 평소 주말보다 아 근데 평소 주말에 사람 이 정도보다 적죠 지금. 그렇지 사람은 많지. 이태원 사람들이 다 요즘 여기로 왔구만. 이태원 사람이 거의 없고 경찰이 더 많고 뭔가 다 홍대에 있고 뭔가 비싸다. 뭔가 이거 지금 분장하면 뭔가 약간 눈총 받는 분위기예요 지금. 약간 그 매년 할로윈 데이 때마다 나가서 그 인터뷰하고 영상 찍고 분위기 담았었거든요. 이번은 그냥 없어. 일반 그냥 유흥가 홍대 느낌. 아, 하여튼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팬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예요? 네. 아, 네. 아, 할로윈 데이 나왔는데 어떤 패션이에요? 오늘 천사와 악마. 네. 근데 올해 할로윈 데이가 코스프레가 엄청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라라려다가
그래도 작년부터 준비한 건데 작년에 못해가지고 아까우니까 이번 연도에 하자 이래서 나왔어요. 아, 작년부터 준비한 거예요? 네,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다가. 작년도 갑자기 할로윈데이 때요? 아니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네. 아, 올해 마음 먹고 한 사진 거구나. 네. 저희도 코스프레 어때요? 무슨 코스프레예요? 옛날 그. 아, YK. 작년에 했던 분이야, 진짜네요. 작년에. 작년에 할로윈 찍었는데 5월 또 만났어. 아, 이것도 만약에 또 보면 돼. 1년 있네. 아, 그러니까요. 그때 같이 있던 분 어디 갔어?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은 안 왔어요. 아. 걔는 입원 없고 얘는 다른 동네. 어떻게 나 지금부터 되나? 아니, 부담 가지마. 아, 저도. 근데 작년 것도 못 올렸어. 아, 그러니까요. 작년 것도 그것 때문에 안 올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색하긴 해요. 와, 작년 할로윈데이 올해 1등 끝판왕을 만났습니다. 와, 장난입니다. 뭐 작년 할로윈데이 때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데 있어가지고 못 올렸는데 올해에도 또 홍대에서 만났습니다. 와, 이거 컨셉이 뭐예요? 이거 컨셉이